마지막으로 더블 클릭하면 뜨고 듣기 누르면 I love you. 오우. 안녕하세요. 엑사람입니다. 제 모든 영상에 있는 상세 설명란에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다시 링크를 걸어놨어요. 링크 들어가시면 웹 엑셀 화면이 뜰 건데요. 거기서 데이터를 그냥 바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상단 부분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벤트들 중에서 더블 클릭 이벤트예요. 근데 사실 이벤트가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동일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걸 한번 넣어봤어요. 엑셀이 말을 한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자, 시작해 볼게요. 인트로 화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보셨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Alt F11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할 건데요. 사용자 정의 폼이라는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인트로 화면에서 나온 폼이에요. 쭉 길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 여기 위쪽에 이제 텍스트가 표시가 될 거고 아래쪽에 듣기 버튼이 들어갈 거죠. 텍스트를 표시하는 요 창을 레이블이라고 해요. 레이블 보기에서 도구 상자 클릭하셔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위쪽 상단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초기에는 이 텍스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안에 클릭하고 들어가서 지워주시고요. 이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하단에 이 속성이라고 나오는 이 창에서 이 레이블을 세팅할 수 있어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할 거고 글자 크기 조금 바꿀 거고 굵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 창에 보시면 폰트라고 있어요. 폰트. 폰트 옆에 점점점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굵게 한16 정도? 아, 14 정도? 예. 네. 이 정도로 해줄게요. 확인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텍스트 얼라인을 지금 레프트 왼쪽에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글씨가 얘를 센터 가운데로 오게 해주겠습니다. 위 안에 한번 글씨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굵게 가운데. 그 다음 요 경계 아요 테두리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레이블의 테두리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다시 올려 보시면 보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보더 스타일을 싱글 맞춰 주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버튼 명령 단축 클릭하셔서 가운데 정도쯤에 적당한 크기로 넣어 주시고 이 안에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캡션 바꾸는 거죠. 확인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캡션 변경할 때는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또는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다. 전 시간에 한번 유저 폼을 했었죠. 요 가운데 요 점이 중간이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움직여도 될것 같아요.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가운데 점이 중앙입니다. 자, 유저 폼은 여기까지만 만들겠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더블 클릭 이벤트인데 더블 클릭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랑 별다를 게 없어서 유저 폼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차원에서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트 1 더블 클릭하시고 워크시트에 비포 더블 클릭이라고 있을 거예요. 비포 더블 클릭. 여기 있는 이벤트 모두 전부 다 배우진 않아요. 요거 배우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배우고 나면 나머지는 다 실무에서 나올 거예요. 뭐 똑같습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비포 더블 클릭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거 없고 쭉 한번 땡겨 보시면 타겟 더블 클릭한 레인지 받는 거 기존처럼 그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캔슬할 거냐, 더블 클릭한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트루 펄스로 받을 수 있는 요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요 글씨들을 더블 클릭할 거잖아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유저 폼을 띄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블 클릭했다고 가정하고 if
타겟이 더블 클릭한 곳에 글씨가 있어야겠죠. 공백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유저 폼 여는 로직을 넣어도 되고, 이게 이거 아니고 또는 타겟이 같다, 공백과 같다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죠.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저 폼을 띄워야죠. 유저폼 1.show 유저폼을 보여달라. 이제 유저폼에 대해 유저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하기 전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공백을 더블 클릭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텍스트가 있는 곳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유저폼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공백은 변화가 없고 텍스트가 있는 곳은 유저폼이 나온다. 자, 이제 유저폼의 유저폼을 보여주기 전에 참 유저폼 1에다가 타겟의 값을 넣어야 돼요. 좀 레이블 1의 값은 타겟이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나가서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요 글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요거까지 해주고 유저폼을 보여주고 나머지 작업은 유저폼에서 다 되는 거죠. Alt+F11 누르고 요 확인이라고 하는 글씨를 듣기로 바꿔주겠습니다. 듣기. 엑셀이 말을 하게 만들 거잖아요. 듣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듣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그 듣기라고 하는 명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프로시저죠. 자, 뭐를 실행할 거냐? 애플리케이션 점 스피치 점 스피크라고 있어요. 뭔가 듣고 말할 건데, 뭔가 보고 말할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말할 거냐? 지금 엑셀 커서가 있는 위치. 셀렉션, 지금 셀렉트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글씨를 읽을 거야. 읽은 다음에 다 읽었으면 언로드 미. 이 유저 폼 나 자신을 닫아 버릴 거야, 이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공백을 더블 클릭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어 문구가 떴고 얘를 듣겠다라고 클릭해 주면, Hello my subscribers. 자, 텍스트를 읽는 그 목소리가 약간 바보같이 들린다, 어눌하게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음성 제어판에 들어오셔서 음성 인식이라는 곳에 가시면 왼쪽에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보이스 셀렉션이 코리안으로 되어 있으면 You have selected Microsoft Hemi Desktop Dash 이렇게 들리고요. 잉글리시로 되어 있으면 You have selected Microsoft Zero Desktop English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닫히죠. My name is Excel Love Man. Thank you for subscribing to the channel. 마지막으로 더블 클릭하면 뜨고 듣기 누르면 I love you. 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코딩만 가지고 재미있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나온 이벤트는 더블 클릭 이벤트고요. 더블 클릭 이벤트. 이벤트가 사용 방법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재미를 가미하고자 유저폼을 만들고 유저폼의 듣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셀렉션,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는 텍스트, 영문 텍스트를 읽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